대통령실에서 전용기의 배치를 배제하는 결정에 대해서 기자회랑 언론조사가 오늘 분들이 비춰주지 않고 주변의 흠포트럭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는데 언론단체들의 의견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판적인 그 언론단체도 있는가 하면 또 정당한 조치라고 옹호하는 그런 언론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번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불허한 것은 MBC의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성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규정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탑승 불허와 취재 제한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근거 규정이 무슨 법 근거로 그를 보도의 문제를 제시한 것 외에는 법적 근거 규정 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는 기자들은 약간 대변인이 정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